이제 37장을 보시면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이제 공자님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가 공자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자는 온이려 하시며 온화하면서도 엄격하시며 엄숙하시며 사람이요. 저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다 하면은 태화탕으로 흐르기 쉬워요. 엄격하다고 하면은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기 쉬워요. 근데 엄숙할 자리에서는 엄숙하고 따뜻할 자리에서는 따뜻한 온이려 하는 정말 성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모습 같아요. 위이 불맹하시며 위는 위엄 있을 위자예요. 사람이 위엄을 차리다 보면은 사람이 사나워지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위엄을 차리시면서도 사납지 않으셨으며 공이 안 이러시다. 사람이 너무 공손하려고 하면 그지요?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정말 아주 어려운 분 앞에 나설 때 공손을 떨인다고 하는 게그 사람이 볼땐 얼마나 벌벌 떠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시더라. 이런 걸 파악해서 이렇게 글로 쓸 정도의 제자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그런 걸 이해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려는 엄숙해라. 엄격하고 정숙한 모습이죠. 인지덕성이,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지덕성이 본무불비. 사람의 덕성이, 사람마다 부여진 그 덕성이 본래는 무불비.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어요. 다 따뜻한 마음도 있고, 엄격한 마음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기질소부, 기질적으로 부여진 바는, 즉, 여기 있는 저하고, 옆에 있는 이제 우리 미니하고, 종류하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 사람이. 저 사람은 부드러우면서도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이 사람은 이렇고. 사람 100이면 100 사람이 다 다른 모습은 어디 있느냐? 바로 기질에 있어요, 기질. 본성은, 인의 예지라는 그 본성은 누구나 다 똑같이 주었어요. 사람한테 주어진 성품은 똑같아. 그러나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그 끝지점은, 제가 공부 이제 전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공부의 끝지점은 이 다른 기질을 변화시켜서 본래 타고난 성품 그 자체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거를 극기 복리라고 하죠. 굉장히 차원이 높은 공부예요. 그래서 변화 기질 이네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는 요체예요.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왜? 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기질로 인해서. 그래서 선유 불편하니 이 선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 있지요. 이럴 때 선자는 드물 선자예요. 유불편, 편자는 치우칠 편자지요. 치우치지 않음을 둔 것이 드물으니. 아까 고위에요. 덕성이라 했는데 사실은 인지 본성, 즉 인간의 덕성은 본래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어. 사람마다 다 같아. 그런데 기질로 부여된 것은, 즉 기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IQ, 그지요? 기지청탁이라고 그래요. 기질의 맑음과 흐림, 그죠? 그 이제 또 기질에 따라 사람들은 민첩한 사람, 느린 사람, 아둔한 사람, 명민한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정도도 다 달라 사람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치우침을 두지 않은 이가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 유성인은 오직 성인만은
전체 혼연하야. 기질과 본성, 덕성이 전체가 혼연하여. 혼자는 이게 혼연 일치, 일체 그러잖아요. 즉, 100%가 그런 뜻이에요. 응? 전체가 다 혼연해서, 하나가 되어서, 음양합덕으로. 음양합덕. 음과 양이 덕에 합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약으로 말할 때 약이 음이 되는 거고 강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온려 할 때 온은 음이 되는 거고 려는 강이 양이 되는 거죠. 온화하면서도 엄격하시고 위는 또 강이 되면서 그죠? 위하면서도 사납지 않고 또 공은 또 온 저기 온 온공한 거니까 음이죠. 공하면서도 편안하더라 이거죠. 음양의 그 덕이 딱 합치가 되더라 이거죠. 고로 기 중화지기 중화의 기운이 아까 지나침이 없는 것이 중이니까 그리고 화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딱딱 맞는 게 화예요. 중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지나침이 없는 게 중이고 화라는 것은 시의 적절 이런 말 쓰지요. 그 시기와 장소와 때에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이 화예요. 화. 즉 슬퍼해야 될 자리에서는 슬퍼하고 눈물 날 자리는 눈물을 흘리고 웃을 자리는 웃어야 되고 남들 다 오는데 혼자 울어보세요. 미친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화라는 것은 시의 적절 딱딱 맞는 것이 화란 말이지. 그러니까 중화의 기운이 현어 용모지 간제여차라. 용모의 사이에서 드러나 보이는 점이 이와 같더라 이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은 성경책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봐도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듯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100% 긍정을 합니다. 성인이시니까 성인은 음양합덕이에요. 분명코 그럴 거예요. 넘겨보세요. 문인 숙찰이 상기지하니 문인은 제자를 문인이라고 하죠. 문인이 숙자는 익숙히 찰자는 자세히 살피는 거잖아요. 익숙히 살피면서 상기지 아니 상은 상세하게 기록을 했으니 역가견기 용심지밀이라. 또한 그 용심 마음 씀씀이의 밀은 뭐예요? 조밀. 응? 그 대충대충의 반대말이 밀이에요. 그지요? 엄밀 조밀 이렇게 그 마음 씀씀이의 엄밀함을 볼 수 있겠도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공자님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억자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딱 말을 대바꿀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비, 지, 조기, 지, 성인이 선언 덕행자면 불능기고로. 여기 지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혜 지자랬지요. 지혜가 좋기 그 밑에 지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 지자예요. 성인을 알아보면서 그죠? 그 사람이 지혜가 이분이 성인이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선언 덕행자가 아니라면 즉 선언이라고 할 때 앞에 선자는 잘할 선자예요. 말을 잘하고 덕행, 행실을 덕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위에 빗자가 거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아니라면, 불능기고로, 능히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자 2위, 정자는 2위 했다. 2위는 생각했다, 여겼다, 간주했다. 그런 뜻이에요. 정자는 생각하기를 증자지언이라고 했다. 공자님이 수제자인 증자의 말씀이 이랬을 것이다. 증자가 공자님을 보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여겼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즉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소의 반복이 완심이 아니라 반복해서, 반복해서 완심. 완자는 구경할 완자인데 마음을 구경한다.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세밀하게 봐야 되는지. 그지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고 그 본 것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공자님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그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 있지요? 온화하시면서도 엄숙하시고 위엄이 있으시면서도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시더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는 온이려하시며 위불맹하시며 공이안 이러시다. 면은 엄숙야라 인지덕성이 본모불비이 기질소부이 선유불편하니 유성이는 전체혼연하야 음양합덕고로 기중화지기 현어용무지간제 여차람 문인숙차리 상기지하니 역학연기용심지미르랍 억피지조기지성이니 선언덕행자면 불능기구로 정자 이위 증자지 언니라니 학재소의 반복이 완심냐니라.